대부분의 의원들이 지금 압도적으로 이번에 총리 인준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입장으로 정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배제 공약 때문에 있는 건가요? 아니면 이 후보자 본인의 결격 사유인가요? 그건 두 개 다 해당된다고 봐야죠. 그건 대통령께서 제시한 기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이 첫 번째 인사에서 그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데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그 국민과의 소통 차원에서 또 후보 시절이나 지금의 행보가 굉장히 위풍당당하게 하시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 안 하신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. 만약에 이 총리 후보자가 이런 도덕적 기준에서 자유롭다고 한다면 앞으로 제2, 제3의 후보자들이 계속 나올 텐데 그분들에 대한 그럼 위장 전입이라는 잣대는 될 수가 없는 것이냐. 이걸 확실하게 뭔가는 정부에서 입장 정리를 해줘야.